근데 그래픽에 비해서 사양이 엄청 높지는 않다. 의외로 처음에 풀옵션이 구리공이라길래 미쳤나 이 생각했는데 잘 돌아가네. 뭘까? 퀘스트 제목이. 이슈나. 이게 대화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좀 잘 봐야 돼요. 그래도 뭔가 그림 같은 걸로 유출을 해야 돼. 물론 튜토리얼이라는 것 때문에 무기 제작이라든지 방어구 제작 같은 거 방금 확인했다마는. 이거 봐, 이거 이상한 거 나오잖아. 배경음이 너무 크다. 여러분, 배경음이 뭘까요? 이거 마우스 감도인가? 아. 찾았다, 배경음. 졸라 큼. 또 잡으러 가야 돼. 아, 이게 몬스터 생김새였구나. 아닌데, 취소 아닌데. 그래? 어, 님들 좀. 왜 일본은 왼, 아, 일본이 왜 중국은 왼쪽이 확인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다 오른쪽인데. 짱나게네. 이게 몬스터구나. 맞아, 잠깐. 나 재료 있지 않아요? 뭐 아이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는 개소리 퀘스트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아, 맞아. 여러분들, 나 궁금한 거. 어느 게 더 좋은 걸까? 오른쪽이 더 좋은 거 같은데? 데미지가 2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공격력? 그니까 저기 보면은 40이랑 42가 있잖아. 걔가지고 얘가 플러스 2가 더 높다는 거 아니야. 예리도가 뭐예요? 그래, 아무튼 그럼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세트 옵션 있나 이 게임? 있는 거 같은데. 딱히 바뀐 것도 없구만. 이거 낄래 그러면? 아니, 튜토리얼 무기가 왜 더 쓰레기야. 가자. 출격. 조그만한 도마뱀 잡는 건가 보네. 예리도가 높을수록 용 같은 거에 잘 박히고 수치가 낮으면 몸뚱이로 패드지가 한 거라고요? 색깔이 예리도라고요? 아, 그래요? 확인해볼까? 똑같은데? 색깔이? VIP 뭐야 이거? 이 중국 게임 아니랄까봐? 하여튼 중국은 이런 게 많아요. 자달라야겠다. 으니? 그 저거 체력이랑 스태미너 바에 저 칼 모양 반짝이는 건 뭐예요? 저게 버프 받은 상태라는 건가? 볼까? 아, 저게 예리도 표시예요. 그렇구만. 여러분 잠깐만요. 키 세팅 한 번 더 할게. 그럼 지금 저 상태가 쓰레기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야, 이거?
나 근데 무기 가는 아이템은 없나 보네. 눈이 있네. 내놔. 이거 공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줘? 아, 그래요? 보급품이에요? 이건 뭐야? 왜안 열려? 그렇군. 이게 물약이죠? 아, 혹시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창고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게임이 끝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무한으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나? 아, 없어져요. 그렇구만. 그러면 그럼 갈아봐야겠다. 반짝. 가자. 이거 무적 맞나? 그 모던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이거 대시하다가 이게 무적인 걸로 기억하는데. 마치 일본어가 나오지. 이 중국 게임인데 이상해요. 성감탄을 받아라! 성감탄 맞아? 죽었어? 아, 키에 깔려. 지금 키가 좀 헷갈리네요. 손이 꼬여가지고 지금 제가 게임에 적응이 안돼 있는 상태라서 좀 발컨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아이씨! 시체 없어졌어. 그리고 왜 키가. 아,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그래요, 지금. 퀘스트 중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길. 왼쪽 아니야, 이거? 아, 초기화구나, 이게. 아이, 진짜. 아유, 힘들어 죽겠네. 예,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 아, 왜 일로 가야 돼? 아, 국내에는 없습니다. 아이씨, 그만 때려. 파리 소리 나네. 갈무리 할 거야, 비켜. 갈무리 할 거라고. 왜 갈무리가 안 된대? 뭐지? 아니, 이거 무기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되잖아요. 잘 봐. 되네? 그러게. 죄송합니다. 깨말못이라서. 채집도 안 해? 여기도 확률이 있어요? 혹시 채집이?
뭐야? 숙련도는 없고. 왠지 이제 쟤들 잡았으니까 무기제자가라고 할것 같아. 튜토리얼로. 오? 이거 이빨 아니에요? 제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맨 오른쪽에 한자는 이빨을 표현하는 한자인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뭔가 본건 있어, 어딘가에서. 손톱인가? 이빨인가? 발톱? 아, 그래. 아무튼 비스무리한 거. 뭐 이빨이나 발톱이나 손톱이나 어차피 끝에서 나는 건데. 뭐야? 이 아이씨 뭐 하는 아이씨야? 아, 상인이구나. 그렇고. 이거는 탄인가요? 화살로 쓰는 탄인가? 뭐 총알같이 생겼냐?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마치피 모넌을 하신 분들은 모넌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쉽겠죠. 뭐야? 못 자라고. 잠깐. 이 아저씨한테 뭘 하라는데? 큰일이다. 잣됐다. 뭐? 이거를 사라는 건가? 아씨, 한문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비슷한 한문이 있으면 그냥 사버리자. 아, 재료도 파네. 없다. 뭐야 이거? 뭐란겨? 번역해줘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씨, 내가 중국어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뭐지? 이 퀘스트는 뭘까? 이 얘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고 이게 뭘까? 뭔가 중요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 진짜. 에이씨, 뭐 서브 퀘스트겠지 뭐. 때가 되면 할수 있겠죠. 또 잡으라네? 사용부터 해야지. 상인에게 구입? 그래요? 근데 이 게임이 피로도라든지 사냥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사냥 무한인가? 하루 종일 할수 있나? 제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꼭 이런 류는. 이게 그건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쓰면은 애 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아닌가? 함정인가? 그래요? 뿔피리가 아니었구만. 채집이 나자. 넷. 도탄되었습니다. 데밋! 됐다. 저렇게 잘 튕기네. 가자. 어? 얘 잡는 거야? 아, 설치하는 거 맞네요. 여기다 회수 안 됩니까, 이거? F12를 누르라고? 뭐? 에이요? 컴온! 메롱메롱, 야구르지롱. 뭐, 모른 척이 임마. 야, 이 아이씨, 졸라 무섭다. 일로 오쇼. 어, 뭐야. 아, 쫄다고도 부르네. 아이고. 아이, 진짜. 도망 들게 잘가요? 아우! 뒷박! 아우, 씨! 죽어. 아, 괴물이라 할 것이야. 근데 왜 자꾸 소환해요, 얘? 불꽃이야. 미나라고? 귀찮아. 때리고. 아, 가지 뭐. 군이? 보스가 쓰러졌다! 투트리얼 보스라고요. 갈무리. 보스 람포스. 람포스의 리더가. 아니, 보스가 뭐 저렇게 튕겨나갔다. 어, 잡았다. 아싸. 계약함잼. 눈 두 마리네? 아, 잠깐만. 아, 내가 화면 안 잡아놨구나. 미안. 게임 시스템이 보통 다른 일반 몬스터 헌터 게임은 촌장 싱글, 집에서 멀티 이렇게 다니는데, 멀티로 가게 되면 보스 몰이랑 피가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간다. 두 개 이상. 그렇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몬스터 피는 그대로인데 공격력이 4배가 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피를 누르라는데?
알미리 끝이요? 열심히 잡아와. 난 먹을 거야. 10초 남았다. 이거는 아바타인 것 같은데? 이건 갓바보. 묵달. 데미지 없애는 건 옵션에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ESC 누르고 두 번째, 첫 번째 옵션 가가지고 요거 여기서 세 번째 옵션 가가지고 요거 누르면은 데미지가 없어져요. 요거 요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잠깐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었지? 맞나? 맞네. 됐다. 퀘스트 완료하러 가자. 이 퀘스트를 어떻게 깨는 거지? 하나씩 다 사봐야 되나? 중국 모던입니다. 새로 나온 거. 이게 문제인데. 아, 이 뭐지, 이거. 다 사볼까? 아, 이거 돈이 없네. 페인트볼을 만들어라고요? 근데 왜 상인한테 제작 옵션이 없는데? 잠깐. 페인트볼을 사보라고? 이게 페인트볼이에요? 어느 게 페인트볼입니까? 이 10% 딩딩한 거? 오! 와, 역시 모넌 유저들. 야, 뭐 못 알아들어도 그냥 몸짓 발짓 손짓으로 다 알아듣는구만 이거. 역시 그냥 때려 맞추는구만 그냥. 좋았어. 아, 무기 만들고 싶다. 흰색은 일반 소재옥이라 하여 타소재와 합성해서 성광옥, 소리옥, 페인트옥, 마취옥 등을 만들 수 있다. 아니, 또 잡아야 돼? 나 무기 만들러 갈래요. 딥박, 이거 무기 만드는 퀘스트 안 주는 거 아니야? 아이씨, 나 무기 만들러 가봐야지. 재료 모은 거 같은데. 알았어. 쭈르쭈르쭈. 어, 이건 뭐지? 신기한 거 발견. 없네. 에요. 좋군. 명작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알이 아닙니까 이거? 아, 뭐 텐센트니까 상관없겠지 뭐. 어차피 롤이, 롤도 뭐 어차피 텐센트가 먹었는데 지껀데 뭐. 아이씨, 꺼져.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상인이네요. 몰랐는데. 아니, 미안합니다. 무기 만들면은 여기였나? 잠깐, 여기는 어디지? 싸우는 거? 계속 볼 거야. 아, 요거 그거네. 이거 음식 먹고 버프하는 거 맞죠, 여러분? 야, 뭐야, 회전 초밥이야? 뭐니? 어, 졸라 귀엽다.
아,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뉴스 칼질이 그냥. 무기 만들자. 에요. 무기 만들러 왔습니다. 아, 기본 무기를 돈 주고 살 수도 있네요. 뭐야, 뻘짓 됐잖아. 물론 난 제작을 할 겁니다. 아이씨. 자꾸. 만들 수 있겠죠? 는 재료가 없네. 아. 지랄 맞아. 에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재료가 한두 개씩 모자란 건 이거네. 크, 재료가 없다니. 아직은 때가 아니란 말인가. 는 개소리고. 돈 주고 사면 되지. 여기서 대검 같은 거 살 수 있네요. 무기 모양을 보고 해야 되나? 짱나글. 근데 어째 데미지가 똑같다잉. 대검도 데미지가 40이고 이거 태동가? 이것도 데미지가 40이고 다 40이네. 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태도는 뭐야? 그니까 큰 일본도예요? 왜 대자가 붙어있냐? 이것도 태도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태도는? 태도도 특성이 다른 거다. 여러분들은 혹시 추천하는 거 있습니까? 이게 대검인 것 같고, 이게 쌍검인 것 같고, 골태도라고요? 아, 그래요? 1번, 2번. 이게 대검. 이게 둘 다 태도다. 뼈로 만든 테더를. 일반 테도, 뼈로 만든 테도. 그럼 대검 들어볼게요, 그냥. 많은 분들이 모너는 대검을 쓰는 유저들이 많으니까. 물론 뭐, 랜스 쓰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해보지 뭐. 어우, 유저가 많으니까 렉 걸려, 이제. 아이템 창을 어떻게, 아, 이렇게 뛰었는구나. 오우. 역시, 대검은 사람만 해야 멋있는 거지. 요 정도는 돼야. 벤다기보단 패는 무기다. 대검이 기모아 때리기가 있다. 뭐 이상한 거 잡으라고? 걔도 이런 류는 우리나라에 뭐 있다면은 마영전 정도 되려나? 물론 뭐 마영전은 많이 바뀌긴 했다마는 그나마 논타겟팅에 이런 거는 마영전밖에 없죠. 또 있나? 모르겠네. 두 마리 잡으라네. 내놔. 이거 페인트볼이죠, 여러분. 아, 알았어. 미안.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안 돼! 괜히 갈겼다. 아이고, 씨, 묵직하다, 야. 와다, 씨. 아, 씨, 졸라 무거워. 포션이 두 개밖에 없네. 아닌가? 모션이 두 개인가? 가드. 아, 맞네. 가드로 후려패네. 모션이 들키기네요. 나 같은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들겠다. 모넌에 숙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이, 요 풀떼기가 있네. 칼 휘두르다가 기모기가 된다. 그래요? 한 대 치고 그러고 한 대 치고 그러고. 근데 모션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모션이 두 개밖에 없어. 아, 구르고 하는 게 좀 빠르네. 구르고 공격이 좀 빠르네요. 이거는 모션이 되게 긴데. 근데 기모기가 왜 안 돼? 일단 기본은 알아요, 뭐 게임을 하니까. 한번 해봤네요. 나 이거 다 캘 거야. 중국 게임입니다. 어제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중국도 많이 발전한 것 같지 않아요? 이래 보면은. 원래 일본 게임인데, 중국에서 만든 거죠. 야, 중국도 무시를 못 하겠다. 되게 잘 만들어, 게임. 시즈 모르죠. 내가 꼴리면 하겠지 뭐. 언제나 즉흥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 잘못 왔다. 여기가 아닌데. 뭐 일로 가야 되겠네. 텐센트가 한국의 넥센이라고요? 이야기가 빠르군. 오? 갑자기 기어가냐? 와우. 아이, 튀지 마! 아, 이거. 페인트볼 맞추라는 거구나, 이거. 일로와. 게임벽. 죄송요. 아직 키가 손이 아니고요. 떼굴 떼굴. 아, 계속 불러야 되는구나. 꼬리 자르라고요? 아따 느려. 대검 쓰기가 어렵구나. 아우 씨. 아우 뒷방. 안녕하세요. 모노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해봤어요. 오이 씨. 야. 야, 이거 방향을 못 바꿔. 야, 이 씨, 방향이 안 바뀌어. 원래 이래요? 원원이 원래 이거 안 바뀌어요? 차지한 다음에? 나 절로 가야 돼. 이거 취소 어떻게 함? 잠깐만. 취소하고 싶어. 이거 취소 안 돼요? 공격 안 받아고 이탈을 한다. 이건 안 맞겠지? 네. 오케이, 이까메스. 아우, 잘못 눌러. 잘 찍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어, 죽었네? 야, 근데 묵직하다. 좋은데? 저 차지 공격이 데미지 배수가 높은가 봐요. 몇 대 안 맞고 죽는 거 보니까. 이건 뭐야? 왜 자꾸 P를 누르래, 이거, 애들이? 어, 이 뭐야? 아, 이게 세트 옵션 뭐 그런 거예요? 뭔가 능력치 증가가 있나 보네? 뭐. 뜨네. 공, 뭐, 어쩌고, 장비 옵션. 그런 거고요. 이 VIP가 왠지 상당히 거슬린단 말이야. 그, 모바일 게임에 보면 이제 현질 많이 한 사람들 VIP 주잖아요. 수상해요. 아, 근데 재밌다. 아, 졸라 재밌는데?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이 게임. 아이, 졸라 재밌네. 어, 흐영. 와이소. 와이쇼. 아들, 아들, 엔을 눌러라. 아들.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선물도 주네? 45분 동안 접속하면 뭐 주나? 뭐야, 이거? 문자라고. 아, 이거 몬스터 도감이 뭐야 이거? 몬스터 도감인가? 45점을 더 모으면은 뭐 아이템을 준다 그런 뜻인가요? 업적 그러니까 어. 여기 뭐 있는데 이거? 이거 다 채워야 이걸 주나? 1000점 채워야? 1000점 채워야 되나? 뭐 아무튼 됐고. 저는 게임할 때 업적을 되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저런 거는 딱히 관심이 없네요. 현재 이 게임은 아마 부분 유료화 될걸요? 중국에서도? 느낌이? 유료면은 잘 안 할텐데. 아, 이제 이게 토벌 퀘스트를 받고 하는 건가 보네요. 컨트롤러 이거 패드 돼요. 뭐 잡을까? 아무나 잡지 뭐. 아, 하나밖에 못 봤네. 아, 이거 취소구나. 뿅. 아.
잠깐. 잠깐. 혹시 퀘스트 내용이 딴 거를 잡으라는 거 아니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 퀘스트를, 어씨, 뭐야. 아. 이게 뭐지? 이거는 뭐예요? 좀 더 강력한 적이에요? 갑자기 바뀌네. 이건 뭘까? 그 퀘스트를 받았다는 뜻이고, 뭔가 좀 더 센 놈인가? 가보지 뭐. 모르면 가야지.